잎사귀가 엄청나게 크네요. 이것도 거의 손바닥. 야, 이거는 뭐 손바닥 한 3배 정도 되면, 네. 오동나무하고 비슷하죠. 네, 오동나무입니다. 오동잎 그 나무가 아니고 앞에 개자가 들어가요. 개오동나무. 일반 오동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안 열고 뭉쳐서 열리죠. 이거는 그냥 뭐 머릿결 쭉 내려놓은 것처럼. 네. 이쁘죠? 열매가 너무 이뻐요. 기다려. 열매가 한 30cm 되겠네. 이야, 안에 콩이 많이 들었겠다. 개오동나무. 숲피는 일반 오동나무는 여기가 약간 둥그럽죠. 잎사귀도 훨씬 크고 조금 적고. 제가 숲피는 보여줄 수가 없네요. 여기서 자, 숲피가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숲피로 구분하기는 힘들고, 열매 잎사귀가 일반 오동나무는 길쭉하지 않고 동그란데, 얘는 약간 길쭉하죠. 예, 크기는 크기도 조금 더 작네. 개오동나무. 인천 법원 앞에 있네요. 법원 앞에 한 1km 정도 떨어집니다. 가정집도 아니고. 그렇죠?